우리 정의당, 우리 정의당 표현은 됩니까? 우리 정의당 대표이신 신상정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참 좋죠? 그 기상청 예보하고는 크게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이렇게 좀 어긋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초 황금 연휴인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임진각으로 달려오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천절입니다. 정부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저도 세종문화회관 대신 임진각으로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천절이 그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날인데 한반도 평화 체제를 다짐하는 이 자리야말로 저는 개천절의 의미를 실천적으로 기념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네. 지금 박근혜 정부 지금 440일 남았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며칠 전 국군의 날 행사 때 대통령이 언제든 자유로운 터전으로 와달라 이렇게 북한 주민 이탈을 촉구를 했습니다. 냉전 시대에 그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나 들을 법한 얘기를 대통령한테 듣다 보니까 그냥 자리를 팍팍 차고 나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 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열 세력은 분열은 내부 분열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북 정책을 포기 선언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총력 안보 태세로 남은 임기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그런 기념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뭐 대화는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됐고 뭐 선타격론이든 뭐 전쟁 불사론 일부에서 이야기하지만 군사적 수단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제 하는 소리 아니냐.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일 딱 하나 있습니다. 증오를 퍼붓고 적대감을 부추겨서 그렇게 해서 내부 정치 총력 안보 태세로 몰아붙여서 그러니까 내부 분열을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 했으니까 핵무기를 증오하듯이 핵무기를 또 타격하듯이 이렇게 내부 야당들을 반대 세력을 몰아붙일 태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당들이 단호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야말로 14선언의 의미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다. 14선언의 의미가 특별한 것은 국가안보의 벼랑 끝에서 건져올린 평화의 결실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2005년도에 북한 핵실험하면서 한반도가 위기에 처할 때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그 전날 열렸던 6자회담 이것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평화로 반전시킨 극적인 대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수세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주도자로 역할을 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북 정책의 목적도 수단도 평화가 될 때, 평화이어야 할 때 한반도 평화 통일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너무나 깊은 고뇌와 성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야당 지도자들이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재점검해야 될 때다. 무엇보다도 전쟁에 대한 공포, 유혹, 여기에 단호히 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한반도를 열강들의 각축전으로, 그 대결장으로 만드는 일은 단호히 저지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을 허용한다면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안보는 이미 보수에게 넘겨주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평화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어떤 타협도 없다. 여러 평화 민주 세력과 함께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 길에서 통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